여러분 광안리에 오시면 DB가 오늘은 광안리에 나왔고요. 아, 여러분들 부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유원지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산에서 바이킹을 탈 수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안리 치랜드고요. 저는 지금 바이킹, 제가 사실 롤러코스터는 잘 타는데 롤러코스터는 제가 잘 타는데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광안대교를 보시면서 사실 피디님과 같이 타기로 해놓고서 저만 타가지고 우와 이거 너무 높다. 와 너무 높다. 밑에 내려와 있어요. 멘트를 해야겠네요. 치랜드라고. 근처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어지러워. 멘트는 나중에 내려가서 가겠습니다. 멘트 못하겠다.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바닷바람이 여기가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다른 바이킹보다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심하고요.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 아 사직이면 근처에서 오셨네. 아 근처에서 오셨네. 이게 나중에 관광공사 공식 유튜브에 올라올 거거든요. 나중에 민경이 이름이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끝나노? 자, 사직에서 코앞에서 놀러 오신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부산에 오셔도 놀이공원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보러 왔다가 바이킹도 탈 수 있고. 저희 지금 수변공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거기 가면은 회를 아주 싸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수변공원 도착했습니다. 이제 회센터로 이동해서 직접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바다가 펼쳐져 있고 거기 광안대교를 보면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분들도 많으시고 중년 이상 분들이 친구분들하고 오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두 분이세요? 예, 두 분에서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어야 맛있을까요? 저희 지금은 너무 찬밥철이고 막 양 많은 것보다는 좀 맛으로 먹고 싶은데 양 많은 것보다 맛으로 드시고 예. 돌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돌돔 5만원 야 그럼 돌돔으로 할게요. 징승어 아 이거 5kg 15kg 되는데 와 얘가 15kg예요? 땅이 우와 우리 수변공원 근처에 이렇게 회전타 오시면은 이런 풍경으로 해주시고 장만 한 10분 정도 걸려요. 아 예 찾으러 오면 돼요, 그 차야? 네. 이게 웃긴 게 근처만 가도 상인분들이 딱 알아채시고 이거 오라고 딱 손짓을 하세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눈 마주친 분 가게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센터도 아무 그 동선 준비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쳐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희를 딱 먼저 알아보시고 오라고 손짓하신 분한테로 갔습니다. 1kg면은 뭐 이렇게 두 명 먹는데 적당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양보단 맛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돌돔으로 준비되고 있고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나중에 찾으러 오라 하시는데 아, 젓가락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젓가락 몇 개? 두 개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돔 오마치를 받아왔습니다. 와 지나가시는데 이 장사하시는 게 장난 아닌데요. 바라바라빠 여기 요래 야들야들한 돌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식가들은 간장에 찍어 먹는다 해요. 초장 아니고 저는 미식가들 때문에 간장에. 확실한 거는 진짜 싱싱하네요. 와 바로 뜬 거를 이렇게 먹으니까 냉장됐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살도 굉장히 많네요. 씹으니까 고소하고.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번엔 초장에. 생각보다 두께감 있게 잘 썰어주셨어요. 회 먹을 때 보면 다들 얄쌍하게 해갖고 식감이 좀 너무 얇은 식감이 들어서 좀 시시해 보일 때가 있는데 얘는 두께감 있게 잘 썰어주셔가지고 충분히 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두께감이나 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느껴본 이 광안리는 참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아기자기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매력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이킹 타고 했었던 그 XX랜드, 또 수변공원 근처에서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 한강에서 치킨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거는 많이 생각해 봤지만 회를 떠가지고 바다를 앞에 두고 그것도 광안대교 절경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오직 이 광안리에서만 가능한 그런 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괜찮으셨으면 광안리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디비고!